조용아. 자, 아버지. 저분들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아주세요. 저분들,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분들입니다. 저분들, 저한테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라고요. 뭐야? 소중하고 귀해? 아버지도 아시잖아요. 우리 장인어른이 어떤 분이신지. 아버지도 좋아하셨던 분인데. 좋아해? 그저 몇 달 내 기사로 있던 사람일 뿐이야! 아버지! 사내놈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서 정신을 못 차리는 꼴이라 이!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태어나는 즉시로 당장 집으로 들어와! 결혼식 날 잡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살다 살다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 처음 본다. 전 정사장 경영자로서의 능력 믿지 못하겠거든요. 정사장이 그 프로젝트에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상관없다고. 정사장이 직접 인수시장을 만나서 계약서 받아왔습니다. 당신은 날 돕기로 했잖아! 전 민주가 다친 걸 원치 않습니다. 동조했었던 사실을 김민주가 알면. 창호형 옆에 있는 이 남자 몽타주! 지금 창호랑 바보처럼 사랑이